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문순 지사가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를 없애고 특히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 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면서 도출신 인사 2명이 도전한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문순 지사가 마침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 지사의 출마 선언문의 키워드는 청년과 빈부격차 해소입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 빈부격차가 발생한 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빈부격차를 물리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최 지사는 빈부격차 해소 방안으로 청년들 취업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고용국가, 청년을 우대하는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등 복지에 강조점을 두는 다른 후보와 달리 빈부격차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강원도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출신 인사 2명이 나란히 대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광재 지사나 저나 이제 지역 기반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는 이제 이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구도를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해서 그간 SNS를 통해 감자 등 강원도 농산물을 100% 팔아 완판남으로도 불린 최 지사는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남자, 대한민국 완판남이 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는 7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결과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의원 2명 모두 6명을 뽑는 예비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원뉴스 김영기입니다.